오케이. 그래서 너의 양말은 더럽니? 할 차례인데 뭐부터 만들어 봐요. 너의 양말은 더럽다부터 만들어 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너의 양말은 더럽다는 뭐예요? Your socks. 오케이. 그래서 너의 양말은 더럽다. Your socks dirty.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Your socks 어떻다? Dirty하다. Dirty의 뜻은 더럽다라는 얘기네요. Dirty의 뜻이 더럽다라는 무슨 시? 하다시인가요? 그럴 리가 없죠. 헤이, 도리의 뜻은 더러운이란 무슨 시예요? 그럼 어떻다 하려면 비동사 써야 되겠죠. 여기에 왜 is는 왜못 씁니까, 그러면? Your socks는 안 만져봤자 뭐니까? 오케이, 여럿이니까 그것들은 더럽다 하고 똑같은 규칙을 해야 되겠죠. They are dirty. 그것들은 더럽다. 너의 양말은 더럽다. Your socks are dirty. 오케이. 오늘 왜또 힘이 없어? 오늘 뭐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이거 아니야? 맞는데? 오케이. 그래서, 자, 묻는 말로 바꿉니다. 너의 양말은 더럽니? Are your socks dirty? Are your socks dirty? 오케이. 그래서, 네 양말 더럽냐 했으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나의 양말은 더럽다, 더럽지 않다. 그래서, my socks를 사용해서 할 건데, my socks 귀찮고, 기니까, my socks 대신에 my socks가 있을 자리에 대신 뭘 씁니까? 데이를 쓰죠. 그래,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No, they are not dirty, they are clean. 그러니까. No, they are not dirty. They are clean. 오케이, 그러면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My socks 대신 왔죠. 오케이, 계속해서 너의 가방은 무겁다부터 만들겠네요. 너의 가방은 무겁다. 오케이, heavy의 뜻이 그렇죠. 어떤이죠? 무거운이죠. 무겁다 하려면 비동사 필요한데 여기에 왜 are는 왜못 쓰나요? 그렇죠. 그거 무겁다 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그거 무겁다. It is heavy. 너의 가방 무겁다. Your bag is heavy. 오케이, 그럼 묻는 말만 만들면 주면 되겠네요. 너의 가방 무겁니? Your bag heavy? 선생님 잘안 들려. 너무 작게 얘기하니까. 뭐라고요? Is your bag heavy? 하면 되겠죠. Is your bag heavy? 오케이. 네 가방 무겁니? 라고 물었으니까 내 가방 어떻다? 영어로는 my bag을 원래는 쓰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귀찮고 기니까 my bag이 있을 자리에 대신에 it이 들어가서 그렇죠. 대답이. 그래서 이렇게 되죠. No, it is not heavy. It is a... 이거 서현이 했던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까먹었어 그새. Heavy의 반대말, 무거운의 반대말, 가벼운 L로 시작하는데요. Little, little는 요런 게 little 아닌가?
그렇지. 뭐라고요? 오케이. 서연이 목소리 들으려면 선생님 귀가 보청기라도 해야 될것 같아. No, it is not heavy. It is light. 오케이. It은 뭐 대신 왔어요? My back 대신 왔죠. 오케이. 그 다음. 그 코끼리들은 가볍다부터 만드네요. 그 코끼리들은 가볍다. We love until 뭐라고? 여기다가 R 그렇죠. 라이트가 하다시가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묻는 말그 코끼리들은 가볍니? 뭐라고? Do you? 뭐라고? 네, 뭐라고요? Are the elephants light? Are the elephants light? 있습니까? 오케이. 대답하는 사람은 이게 귀찮아서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지금 are they light 한 거니까 are they light? are the elephants light? 했으니까 대답이 the elephant 있을 자리에 대신 they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No, they are not light. They are heavy. No, they are not light. They are heavy. 오케이. 선생님이 지난번에 저그 진도를 안 써놔서 했던 거 다시 할 때도 있어요. 가끔씩 선생님 엄청 바쁘면. 됐습니까? 오케이. 원래 서현이가 해야 될 때가 나오면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 동굴은 어둡다부터 할 차례죠. 그 동굴이 어둡다. The cave is dark. 저 누가다죠, 누가다. The cave가 dark하다. 어떤 시니까 어떻다 만들었고요. 그럼 묻는 말, 그 동굴은 어둡나요? Is the cave dark? Is the cave dark? 대답하는 사람은 the cave 대신에 is를 넣어서 그렇죠. Yes, it is dark. Yes, it is. 묻는 사람의 말 속에 dark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Is the cave dark? 라고 얘기했죠. Yes, it is만 해도 상관없고요. 오케이. 그다음 그 책은 슬프다부터 만들죠. 그 책이 슬프다. The book is sad. 그러면 묻는 말 Is the book sad? Is the book sad? 오케이. 그러니까 the book 대신에 it을 집어넣어서 오케이. Yes, it is sad story. 오케이. 여기에는 뭔가가 하나 빠졌어요. 스토리 이야기란 뜻이고 셀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He is boy야, he is a boy야. 있습니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셀수 있는데 한계라면 한계라고 꼭 밝혀야 된다. 밝혀줘야지만 얘들은 속이 시원하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의 슬픈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어. 그것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그게 차이점의 차이점. 이름치 셀수 있는데 한계면 한계라고 꼭 밝혀줘야 직성이 풀린대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하면 되겠죠. How are you? 그랬더니 나는 행복하지 않고 피곤해. 뭐라고? 안 들려. 그래서 I'm not happy. I am tired. 하필 또 오늘 공사를 하냐? I am not happy. I am tired. 오케이. 그다음 그 바람이 강하다. 더 윈드 이즈 스트롱. 그 바람이 강하니? Is the wind strong? Is the wind strong? 오케이. 그랬더니
처음부터 다시 잘안 들려. 그래서 조금만 좀그 목소리 크게 해봐. Yes. Yes, it is strong. It is 그다음 뭐? It is weak. It is weak 하면 약하다 아니야? 네, it부터 똑띠 처음부터 다시 yes. 오케이. Yes, it is strong. It is not weak.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 의자들은 약한가요? 더 체어즈 아 왜? 오케이, 그러면 그 의자들은 약하니? Are the chairs weak? Are the chairs weak? 그러면 더 chairs 한번 길어봤자 day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죠? No, they are not weak. They are strong. No, they are not weak. They are strong. 오케이, 그렇게 해서 오늘 엄청 많이 한것 같은데, 서현이, 오, 22분부터 38분까지 한 거면 도대체 몇 개냐고 16개 한 거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서현이는, 그, 뭐야, 양념씨 할 차례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16문장을 했습니다. 오케이, 신기록. 수고했습니다.